안녕하세요. 저는 여기저기 시달리는 남자, 예술지기 이재룡입니다. 저분은 좀 힘이 없어 보이죠? 네. 네, 왜 그래요? 어제 백신 맞았죠? 3차? 네, 어제 3차 백신을 맞았는데 두 감독님하고 같이 가서 맞았거든요. 똑같은 거, 화이자로. 근데 저는 지금 이게 기진맥진. 아니, 제 1차, 2차 때는 끄떡 없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머슴이 좀 기가 빨린 것 같아. 그 대신 부감독님은 아주 쌩쌩합니다. 2차 때 조금 거시기 했다는데, 그래가지고, 지금이 11시 47분인데, 새벽에 나와서, 새벽에 나올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거든요. 하여튼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에만 시달리는 게 아니죠. 그러죠. 네. 또 뭐에 시달립니까? 예? 뭐에 시달려? 나무 이제 정리해야 되는 것도 있고, 네. 또, 고객분들이 네. 원인을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도 좀 해야 되고. 네. 자, 올 가을에 저를 많이 시달리게 해주셨던 분들이 바로 이 소나무와 같은 황금 소나무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작년에 황금소나무 비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제 영상 한번 올려드렸었는데, 그 영상을 좀 보셨으면 도움이 됐을 텐데, 이게 또 1년 정도 지나가다 보니까, 안 보죠. 안 보고 꼭 전화를 합니다. 근데 한두 분한테서 그런 전화를 받았을 때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또 설명을 해드려요. 근데 이것이 10명 단위가 넘는, 더더구나 그래도 사진이라도 찍어서 제 그 휴대폰으로 보내주시는 분은 괜찮아요. 아, 모르면 질문해야죠. 근데 무조건 증상만과 저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치죠? 자, 그래서 제가 하도 질려가지고 전화받다가 시달리다가, 아, 차라리 영상으로 찍어 보낼게요. 해서 오늘 12월 23일 날 11시 48분 지금 작업실 온도는 23도씨입니다. 자, 이 소나무는 작년에 친구 집에서 경매한다길래 제가 낙찰 받은 나무입니다. 나무 좋지? 그렇죠. 뭐가 그렇게 좋아요? 아, 일단 피질, 소나무가 피질도 좋고 예. 목대가 굵은데 네. 이게 키가 그렇게 크지 않고 네. 딱 한 거 하고 네. 아, 하여튼 나무가 그때 잎 색깔이 이렇지는 않았지. 네. 파란했죠. 네. 근데 파란 정도는 아니고 네. 조금 네. 그때도 사오 여자 맞아 들어올 때도 아 예솔에 있는 소나무에 비해서 네. 좀 세력이 좀 안 좋다는 것은 느끼고 있었죠. 그러면 혹시 왜 그러는지도 알고 있습니까? 글쎄, 전반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예. 일단 좀 세력을 많이 손상됐는데, 일단 흙을 보면은 뭐 저곡토도 있고, 분갈이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 밑에까지는 들려보지 않았지만 하여튼간 나무가 세력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그때도 상태였었죠. 네. 영양분을 좀 많이 못 끌어올렸으니까 그렇지 않을까 일단은. 네. 맞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 지금 우리 부감독님이 앉으셔도 제가 뭐 구태여 할 정도로 이제 일취월장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 상머슴 자리에 좀 뭐랄까 위협을 느끼네요. 아, 계속 상머슴 하세요. 아, 위협받지 마시고. 자, 이 소나무 잎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뿌리죠. 그렇죠. 일단 모든 나무, 소나무 잎뿐만이 아니고 잔목도 마찬가지예요. 잔목 잎 끝이 탄다라고 그러면은 뿌리 끝이 타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하고 이야기를 할 때 나무 상태를 보면은 나무 잎 상태를 보면은 나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져 있는지가 한눈에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죠.
지금 이 나무는 한마디로 말해서 뿌리움 문제입니다. 뿌리움 문제인데, 우리 부감독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현 상황으로 보면은 잎은 황금색이고, 예. 네. 자, 뿌리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 뿌리에 문제가 있으면은 잎에도 이렇게 문제가 생깁니다. 모든 나무에 공통적인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뿌리에 이 사실 잎이 노란 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뿌리 상태를 어떻게 해결해 주냐. 이 뿌리를 뿌리에서 나무는 물과 영양분을 흡수해서 올라가는데 어떻게 하면은 물과 영양분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느냐. 이것이 하나의 관건이죠. 자, 소나무가 이렇게 약해지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원인이지만은 알고 보면은 딱 한 가지 원인이 뿌리 문제라는 얘기죠. 첫 번째로는 이 세력이 약한 이유는 이 뭐라 그럴까? 이 나무 이 영양분이 부족하면은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가을 단풍철이 되기 시작하면서 잎이 황금색으로 변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단풍 들러다가 만 것처럼. 그래서 그때부터 이 그 이전까지는 그래도 녹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약한지 그런지 색깔만 가지고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가을이 돼가지고 이 묵은 잎이 떨어지면서 잎이 노랗게 변하면은 아, 이 나무 세력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그때들 알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이게 맞아요? 네. 자, 그래서 첫째로는 영양분이 부족한데, 그러면 영양분을 주어도 주면은 무조건 나무가 깨어나느냐? 그건 아닙니다. 영양분을 줘도 뿌리 상태가 좋지 않으면은 흡수하지를 못해요. 그럼 두 번째로는 이 화분에 있는 흙, 이 속에는 미량 요소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어요. 어떤 똑똑하신 분이 이 미량 요소가 천둥 번개 칠 때 만들어진다라고 그랬는데 그건 노벨상을 받을 만한 아주 획기적인 의견이고 이 미량 요소는 전체가 흙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천둥 번개 칠 때는 거기에 고전압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 고전압에 의해서 공기 중에 24% 정도 녹아있는 질소가 이 물에 스며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를 맞으면은 나무가 잘 자라는 이유는 그 빗물 속에 질소 성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잠시 이야기가 옆으로 샜는데 어쨌든 이 나무 두 번째 원인은 이 미량 요소가 부족해서 그런다. 그러면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옛날에는 콩대를 태운 그 재를 물에다 휘휘 저어가지고 물로 우려내서 며칠에 한 번씩 물을 대신 줘라. 근데 이렇게 책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핵심은 따지고 보면은 바로 뭐 때문에 그러는 거니? 흙에 있는 미량 요소가 오랫동안 나무가 빨아먹고 물 주면서 빠져서 나가고 해가지고 미량 요소가 적어지면은 노란색을 띠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해결하는 방법은 위에 흙을 좀 걷어내고 여기에다가 새 흙을 집어넣는 거죠. 또 황토 흙을 갖다가 지장수라고 그러는데 황토 물을 갖다가 그 황토가루 있죠. 네. 황토를 갖다가 이 뭐랄까 그릇에 넣어가지고 휘휘 저어요. 젓고 나면은 나중에 황토는 가라앉고 위에 물이 뜨죠. 네. 그걸 갖다 살살 뿌려줘도 도움은 됩니다. 근데 세 번째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분갈이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 나무하고 이제 그 비교를 한번 해보는데 사실 엊그저께 제가 이 나무와 놀자 유원장님하고도 잠시 그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우리나라 이 분재들이 제대로 성장 못하고 죽어가는 대부분의 경우는 이 분갈이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점차 쇠약해지는데 사람들이 원인이 몰라요. 그럼 막 초보자들은 물 주고 막 걸어 쏟아붓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오히려 나무가 더 빨리 수명을 단축하게 돼요.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나무가 노란해지니까 겁나니까 얘가 물 부족해서 그러나 하고 막 쏟아부어요. 그건 더 약해지는 거죠. 일단 뿌리가 살아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제가 작년에 여러분들한테 소개했던 황금소나무 비밀,
기억나시죠? 예. 예. 그 나무 한번 여기다 한 대 한번 갖다 놔보시죠. 여름에 제가 잠시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이 나무하고 저 나무하고 이 나무가 완전히 작년에 황금소나무였잖아요. 그러죠. 예. 근데 지금 잎 어떻습니까? 잎이 녹색을 띠고 있고. 예. 비교된가요? 영상으로 봐도? 제가 조금 확대해서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금 그림상으로도 좀 많이 우측은 좀 노란기가 많이 띄고 좌측에 있는 것은 좀 녹색을 좀 많이 띄는 색깔입니다. 자, 이 소나무는 작년에 완전히 황금 소나무 비밀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영상 이 황금색이었죠? 예. 그래서 올 봄에 2월 말에 제가 분갈이를 하면서 보니까 이 뿌리가 거의 없었어요. 다 녹아 버린 거예요. 그러면 뭐 습하고 뭐 이래서 그런 건가요? 오랫동안 분갈이를 안 해서요. 태토가 쩔어 있었던 거예요. 태토가. 예. 그래가지고 이 태토가 들어있으면 뿌리가 활동을 잘 안 해요. 왜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항상 습이 있으니까 굳이 새뿌리를 내리지 않아도 얘가 필요한 물들은 다 흡수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만약에 이 우리가 우리식처럼 분갈이를 다 해갖고 태토를 털어버리잖아요. 예. 그럼 물을 주면 물이 쭉 빠지죠. 예. 그러면 얘는 살아야 되죠. 그렇죠. 그러려면 방법이? 잔뿌리를 뭐 내가지고 그쪽으로 간다든지 뭐 하는 방법을 네. 연구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 나무는 지금 작년에 여기다 철근도 있고 막 그 동대도 감고 해가지고 그런 건데 제가 올해 나무 세력이 워낙 좋아가지고 다 풀고 다시 철사를 걸어서 개작을 했어요. 그러고도 지금 나무 상태 보면 굉장히 건강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방법 핵심은 뭐냐면은 분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갈이를 하는데 여기서처럼 지금 현재 저국토를 쓰고 있죠. 예. 한번 보여주세요. 저국토하고 지금 마사토하고 섞어서 쓰고 있죠. 예. 이 저국토라고 하는 것은 물을 아주 잘 품는 흙이거든요. 예. 태토 역할을 해요. 그게 보습성이라는 거지. 물을 잘 품는 거지? 보습성이라고 해요. 예. 근데 이 보습성이 좋으니까 얘는 뿌리를 굳이 내리려고 안 해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이 꼭 소나무를 갖다가 저국토에다 심어갖고 죽이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래도 사람들이 좀, 예, 저를 믿고 따라오시는 분들은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되는데 여기저기서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도대체 어떤 것이 헷갈려가지고는 나중에 저 할 때 거기서 저국토에 심으라면서요. 아, 저는 그렇게 말한 적 절대 없습니다. 저국토 아니에요. 소나무의 저국토는 상극입니다. 근데 저국토에다 사람들이 심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죠? 저는 잘 모르죠. 화분 색깔, 화분하고 남분이 잘 어울린다. 네, 보기가 좋아요. 그래서 굵은 저국토도 아니고 가는 저국토를 위에다 쫙 뿌려가지고 요 모양 그럴듯하게 해서 상품성을 높이는 겁니다. 이거 쓴 거 다 걷어내야 돼요. 걷어내야 되는데 이렇게 분갈이를 하니까 그러면은 이 나무는 굉장히 작년에 세력이 약했는데도 불구하고 분갈이해가지고 제대로 활착을 했죠. 예. 그럼 소나무 세력 약한 걸 분갈이하면 어떻게 되죠? 그것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돼요. 가지 말립니다. 예. 중요한 가지가 마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또 여러분들 이게 따라서 하시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세력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세력을 끌어올릴 때까지 임시 방편의 방법이 위에 흙을 약간 걷어내고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 걷어내고, 거기다 새 흙을 채우고, 그 다음에 열심히 액비 줘서 일단 세력을 끌어올려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분갈이 하는데 최소한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전 준비를 해야 되네. 세력을 올리려고. 그렇죠. 세력을 끌어올려야 되고. 지금 이 나무를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보면은 나무 기가 막히게 이쁘지만은 지금 문제가 좀 있어요. 여기 한번 가운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가운데. 어디죠? 여기 이쪽 보여주시죠. 자, 봐보면은 뭐가 보입니까? 일단 나무가 잎사귀가 완전 갈색으로 변한 게 좀 보이고 이거 보이죠? 예. 가지 마른 거거든요, 통째로. 예. 그죠? 예. 여기도 가지 통째로 하나 말랐죠? 예. 여기도 말랐죠? 예. 이렇게 가지가 말라요, 세력이 떨어지니까. 예. 나무 세력이 강하장 강한 데가 여기고 그 다음 여기고 여기가 약하거든요. 예. 모든 나무가 다 그래요. 예. 근데 여기가 지금 약하게 마르는 거예요. 세력이 그 중간 떨어져요. 여자 가지가. 예. 그러면 이 나무 가지 여기 잘라내면은 작품성 많이 훼손된 거예요? 훼손하죠. 그러지는 않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안 잘라요. 안 잘라내는 것만은 못한데 어쨌든 뭐 그래도 나무 수형을 구성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는데, 이렇게 보면은 나무 가지가 많이 마르는 이유는 바로 이제 세력이 최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세력이 떨어진 것은, 여기 눈을 보면은 가까이 와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겨울눈 혹시 보입니까? 화면상으로는 잘 안 보여요. 화면상으로 안 보여요? 예, 네, 네. 잠깐만요. 자. 아, 보이네. 보이기는 보이죠? 예. 근데 있는 거 없는 게 잘 안 보이죠? 예, 네, 쬐깐합니다. 네. 자, 이렇게 겨울눈이 충실하지가 못해요. 이 나무는 제가 솔직히 제 예술에서는 소나무 갖다 배양을 하면서 우리는 나무들이 다 미쳤어요, 미쳤어요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미친 소나무 시리즈가 엄청 많잖아요. 예. 근데 올해 예술에서 나무 변동이 굉장히 심했죠. 그렇죠. 많이 빠져나가고, 빠져나가고 또 들어오고.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이런 나무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예술에 들어왔죠. 예. 들어왔는데 이 나무들 가진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나무가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분갈이 자체가 잘못되어 있더라. 죽을까봐 무서워서. 네, 죽을까봐 무서워서. 네. 분갈이 자체가 무서워가지고, 이 태토 요 부분.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눈으로 그냥 보이잖아요. 우리, 네. 우리 눈으로 보면은. 그리고 이제 또 여기다가 이렇게 더더구나 이제 경매라고 하는 것이 활성화되면서 일단 사람들 눈에 확 띄게 하기 위해서, 더 좋게 보이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흙들을 이렇게 삼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는 이게 어때요? 우리 그 부감동이 이거 초보자한테 넘어가면 나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초보자도 이제 좀 배우고 한 사람들은, 아 초보자는 안 배, 아직 덜 배우고 사람. 아, 그래? 네. 그러면 한 2, 3년 이 유지는 해봤죠 여러 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가지가 말라가면서 언젠가는 이제 죽든지. 그렇죠. 예, 아니면 뭐 가지가 하나 정도, 한두 개 정도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게 장기적으로 제가 한 5년 정도, 5년이 아니죠. 아마추어들은 한 10년 정도 경력 미만의 그 취민이 이 나무를 소장하게 된다면 이 나무는 서서히 말라 죽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많죠. 뭐 이게 꼭 그 10년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10년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대략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만큼 경력을 쌓은 사람들. 물론 이제 우리 그 1, 2년 만에 이렇게 쭉 실력이 올라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대개의 사람들은 아주 성장 속도가 더디더라고요. 그걸 감안을 했을 때 마치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 뭐 배추 한 포기가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올랐다. 그러면 우리는 100% 올랐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가지수에서 보면은 뭐 2% 올랐다, 네. 1% 올랐다 그러잖아요. 네. 체감 물가라는 것이 있고 실제 물가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그런 것처럼 독특하게 빨리 이렇게 성장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개 한 10여 년 정도 이 취미인 역할을 하셨던 분, 현재 경력이 한 10여 년 정도 되는 분들, 그리고 사실 이런 나무는 결국 분쟁을 거쳐서 왔겠죠. 나무 수형을 만든 거라든가.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나무 수형 만드는 거로 봐서는 그래도 좀 고수가 좀 초창기 때 좀 만들지 않았을까. 근데 뭘 실패를 했어요? 예? 뭘 실패를 했어요? 이제 세력 올리고 뭐 이런 게. 그때는 괜찮았을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저렇게 가지를 좀 많이 해고했으니까. 세력이 떨어지니까. 예. 그러니까 그분이 포기할 때쯤 돼서 나무를 꺼내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잘 안 되니까. 근데 참 알고 보면 간단한 거잖아요. 예. 조금 용기가 필요해서 그러지 알고 보면 참 간단한 거거든요. 흙 싹 털어버리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싼 나무면 혹시나 시험삼아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 이 나무는 좀 고가다 보니까. 맞아요. 아, 솔직히 이야기하면 저도 저런 고가를 좀 그렇게 해라려면은 좀 불안은 하죠. 솔직히 얘기해서는. 예술이 같이 약간 미쳐야? 거라지. 자, 그러면은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소나무 잎이 노래지는 이유는 첫 번째가 그 영양소 부족.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미량 요소 부족. 그렇죠? 나무 세력이 약했을 때나 또는 미량 요소가 부족했을 때.
미량 요소하고 영양소하고는 결국 같은 말이지만은 약간 달라요. 이 우리가 말하는 일반 영양분은 우리가 여기다 거름을 주어서 보강할 수 있는 것이고 미량 요소는 흙 자체에서 품고 있는 거예요. 별도로 추가해 주지 않아도 돼요. 그다음에 그 이제 세 번째로는 분갈이의 잘못. 그래서 분갈이할 때는 이런 용토라든가 태토의 문제가 그때 생겨나죠. 근데 이 나무 겨울 지나면 죽습니까? 안 죽죠. 안 죽습니다. 죽으면 그 큰일 나지. 네. 이렇게 되더라도 얘가 시들시들해도 얘들도 악착같이 살아남으려고 하는데 주의할 것은 이런다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나무에다가 뭔가를 해주려고 하면 안 돼요. 물을 막 계속 겨울에 붓는다든가 안 됩니다. 그거. 이제 만약에 해준다라고 그러면은 이 하이포넥스라고 연면시비용 거름이 있어요. 예. 그거 해가지고 가끔에다 한 번씩 뿌려주면은 도움이 되기는 하는데 성장기에 비해서 그 효과는 아주 적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이 상태로 겨울을 난다라고 하더라도 나무가 큰 타격을 받거나 죽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다음부터는 이런 상황이 안 만들어지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소나무가 황금 소나무로 변하는 이유 세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 다음에 알림 설정까지 우리도 올해 가기 전에 구독자 2만 명 한번 넘어가 보자고요. 아직 2만 안 됐어요? 아, 700명, 한 650명 정도 부족. 아, 부족해요? 네. 자, 이상 예술 문제원 상무승 이재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